예, 새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가지 원에 섬기고 있는 최시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또 8.15 광복절이 껴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간까지는 계속 좀 휴가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오실 때는 진짜 100명 넘게 막 보조의자 다 깔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들 와주시거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휴가 기간이고 더운 날씨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52주 상설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특별하게 당일 설날, 당일 추석만 걸리지 않으면 사실 뭐 전날 설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늘 52주가 돼 있거든요. 예, 52주간 동안 사실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주를 오늘 수료하신 분들이 10명이 넘으세요. 예, 수료하고도 편안하게 출석 체크 안 하고 또 와서 나 더 듣고 싶어요 하면 들을 수 있는 되게 편안하게 또 인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주교육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억지로 저희가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주교육을 조금 거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예원교회 또 잘 뿌리 내리시는데 덜 낯서실 거예요. 아 이런 교회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 기독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은 모든 게 낯설시거든요. 용어도 낯설고 교회라는 건물도 다 낯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귀도 조금 알아듣고 그다음 예배 드리실 때 훨씬 편안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정말 새가족 여러분의 입장이었으면 난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이 이른 시간에 그리고 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산더미고 당장 뭐 하나님이 보여서 뭐가 응답이 돼서 그런 것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답도 얻게 되실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하나 또 체험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8월 둘째 주이기 때문에 2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구원. 예, 구원의 축복과 확신. 우리가 보통 너 구원 받았니? 뭐 구원의 확신 있니? 이런 거 보통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원이라는 거는 어디에 내가 빠져 있는데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 재앙, 지옥 정말 나쁜 거 다 빠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싹 건져내 주신 거, 살려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막연한 잖아요. 뭐 죄에 빠져 있었는데 날 건져줬어. 말귀를 알아듣겠는데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거는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줄여서 요라고 적습니다. 1장 12절이라고 읽거든요. 자,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행위를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근데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 저 최수성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요. 대통령의 이름도 아니고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도 또 권세까지 따라온대요. 예,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해요. 야, 예수 믿으면은 뭐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돈하고 밥이랑 떡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오늘 제목이 딱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즐거운데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했는데 예수 믿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선물이 도착했으면 선물은 뜯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어야지, 먹어야지, 사용해야죠. 근데 선물만 보고 오 좋아 해놓고서 선물 내용을 몰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오늘 도착을 이제 할 건데요. 그러면 그걸 뜯어서 도대체 구원이 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 교회에 좀 다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지 조사,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교인들 10명 중에요. 6명. 아, 10명 중에 4명이요. 여러분 썬데이 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통 썬데이가 이제 썬데이 신자는 일요일 주일만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평일날 우리가 보면 수요예배, 뭐 금요예배 뭐 여러 예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차원이 아니라 명목상 크리스찬, 명목상.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처음에 일생에 딱 세 번만 교회를 가. 처음에 이제 유아세례 받을 때 이제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하잖아요. 물 뿌려서 세례를 하거든요. 그때 물이 한번 뿌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가. 그 다음 결혼할 때 잘 먹고 잘 살아 해서 쌀을 뿌려줘. 어떤 기복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그때 결혼식 교회에서 하느라고 한번 와. 그리고 또 평생 교회 안 와. 죽을 때 이제 장례식 할 때 흙 뿌려야지. 흙 뿌렸을 때 와. 그래서 물 뿌리고 쌀 뿌리고 흙 뿌리고 딱 일생에 세 번 오는데 종교라는 데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딱 표시를 한다는 거죠. 명목상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아싸고 좋네. 어? 일평생 세 번만 오고 구원 받으면 좋네. 근데요. 글쎄요. 뭐 그렇게 해서 세 번 횟수가 중요한 건 물론 아니지만 뭐 100번 와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목상 크리스찬 썬데이 신자 그냥 어 나 그냥 교회 가. 주일날 교회 가. 그때부터 사실 다 구원 받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 제가 개근상 타고 학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개근상하고 우등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교회라는 건물을 열심히는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믿음이 다 자라면 다 자라게요. 당답밖에. 건물이라는 교회 땅이란 건물을 열심히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루를 와도 왜 예수를 믿는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끔 적응해야 돼요. 그 정도 공부 안 하고서 개근상 탈 수 없듯이 이거 집중해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은 딱 정말 명목상 교인들을 말해요. 예,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말은 종교라는 크리스찬이라고는 써.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응답도 못 받아봐. 한 번도 뭐 하나 살아계신 걸 체험도 안 해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구원의 확신들이 없는 거지 거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종교 다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최수성 목사는 명목상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썬데이 신자였어요. 아니 목사가? 목사 되고서는 좀 철들긴 했는데 사실 저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진 않았어요. 그냥 그 또래 문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 시절에는 그냥 아이들하고 노는 맛에 가지 뭐 그렇게 뭐가 갈급하고 뭘 절절해서 그렇게 뭐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 거 일도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그냥 그 또래 문화가 재밌어서 교회를 왔는데 그게 딱 대학교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말 취업을 앞두고 딱 4학년 졸업반이 딱 되고 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일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별로 나한테는 응답을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잘하거나 봉사를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목사님이나 뭐 믿음 좋은 장로님 정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지만 뭐 굳이 나한테까지 하나님이 뭐 신경 쓰시겠어. 그게 저는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한 주간 삶은 그냥 내가 내 삶대로 살다가 또 토요일 저녁 되면 음에 내일 교회 가는 날이네. 이러고서 아침에 헐레벌떡떡 가서 앉아있어. 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또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애들 가르친다고 또 교사한다고. 그럼 이제 빨리 그 공과책 펼쳐가지고 아침에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몇 페이지요? 빨리 한 번에 또 읽어봐야지. 막 그랬었어요. 근데 딱 취업 문제가 걸리니까 사람이 갈급해지더라고요. 어쨌건 저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먼저 취업이 되고 그리고 막 동거하고 막 애들이 막 굉장히 또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보면은 놀 거 다 놀고 술 담배 하고 막 여자애들 막 음탕하게 살고 막 해도 막 시집도 잘 가 막 연애한 애들이 막 그 남자 보는 눈은 또 열려 있잖아요. 저지 연애 못하는 사람은 또 그 복도 없어. 근데 그래도는 뭐야? 예수 잘 안 믿어도 먼저 취업돼, 연애도 잘해, 시집도 또 좋은 집으로 골라 잘 가.
와 자존심.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건 알지만 제가 끝까지 취업에 저 혼자 안 됐었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는 이러냐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하나의 직장인을 원하시는 것과 제가 아니어도 이미 너무 많은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라는 칠성한테 뭘 원할까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교회 1년 동안 탈출하고 교회 안 갔어요.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저는 아무 그 가치가 없었으니까 방황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저의 취업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개입하시면서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구나를 되게 좀 사실적으로 체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사실 지금 억지로 오셨잖아요. 뭐 설득당해서도 오시고 뭐 협박당해서도 오셨죠. 막 네 번만 오라고 해서 오셨죠.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싸 이제 네 번 끝난다. 다음 주 한 번만 더 오면 된다. 막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할게요. 너무 처음 오신 분들 힘 빠져. 이제 시작이요? 네 번만 오라더니 그게 아니었어. 이럴까 봐 제가 그 말은 안 할게요. 일단 4주만 해보셔. 한번 4주만 해보시고 그 다음 천천히 결정을 해보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는 누가 이렇게 끌고 와서 앉으라고 해서 앉고 누구 말을 듣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한 건 친한 거지만 종교는 또 다른 영역 아니에요? 아,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내가 싫으면 안 오면 그만이지 뭐. 친한 건 친한 거고 술 친구는 술 친구고 뭐 교회는 내가 안 오면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절대 저는 아무나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그냥 아부성 발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와야 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오려고 해도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전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면 제가 1년 2년 지나도 계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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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서 여기를 못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와도 이게 왔더니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욱신욱신 되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 교회 앞까지 왔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뭐요? 여기를 오고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없었는데 제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의 기준 자체를 몰라요. 기준이요 항상 저한테 맞춰져 있어요. 오늘 조금 기분이 찌뿌둥해. 그 예배 드리는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 딴 생각하다 왔어. 그러면 갑자기 아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사랑하시겠어? 흥. 이러면 갑자기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 하나님은 만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됐나? 이 확신이 싸그리 없어져요. 또 어느 날 가면 제가 막 봉사도 하고 제가 신학하기 전에 미술을 했었거든요. 그럼 환경미화 이런 거 맨날 꾸며서 붙이고 맨날 이런 거 했어. 어느 날 또 그런 걸 또 잘해놓고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겠지? 잘했어. 너는 그럼 오늘 구원 받은 거야. 여러분 내 컨디션 내 꼬락서니에 따라서 이게 너를 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 오늘 부부싸움 했으니까 나 결혼 안 한 것 같아. 오늘은 왜 이렇게 장마때라 비가 오는 거야. 나 기분 안 좋으니까 결혼 안 한 것 같아. 아니에요. 결혼과 날씨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거예요. 내 구원도 딱 그런 거예요. 구원도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배 드리기 싫은 하나님 자녀. 오늘은 그냥 땡땡이 치고 싶은 하나님 자녀지 그것 때문에 구원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뭐 하나님 자녀가 안 돼버리고 취소되고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이걸 저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내 상태에 따라서 늘 이게 너를 띄워버렸거든요. 여러분들만큼은 분명하게 구원받는 기준이 뭔지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서 그냥 협박당해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건 안 믿으면 나 정말 손해보는 거구나. 우리 막 인도자보다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새가족분들도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축복과 확신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어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써머리된 메시지로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 좀 액기스. 쩍지케처럼 써머리된 메시지를 좀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저는 의문투성이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특별히 저희 집과 저희 부모님을 볼 때 법 없이 살 정도로 너무 성실해. 너무 착해. 거짓말도 못해. 남한테 뭐 나쁜 짓도 벌레 하나도 못 죽여. 술은 좋아하셨지만 새벽 4-5시면은 늘 아버지 일어나는 시간은 5시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면 그 시간에 시계 안 봐도 5시야. 술 먹고 3시에 들어와도 일어나면 5시야. 그러니까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늘 어쨌든 근면 성실 정직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나는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저는 우리 집을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부모님을 내가 행복해 만들어줘야지, 왜 우리 집은 늘 문제 사건이 끊이지 않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저렇게 피 튀기게 싸우지? 딴 집부터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안 싸우는 집들도 있고, 사회적인 부부 보면 불륜으로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서 알게 된 게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 차이. 어머니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는 표현을 못 하시고, 아 이건 그냥 성격 차이인가 보다, 기질 차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아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구나. 물 떠난 물고기에게 시작된 문제는 그 물고기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물고기가 덜 못생겨 이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물을 떠난 게 그 물고기한테 문제인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의 문제는 그 나무를 누가 돌봐주지 않고 물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그 두 번째예요. 그 나무가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일단 그 나무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세팅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리고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그리고 마귀 자식이라고 해서 사단, 마귀, 사단 같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사탄, 마귀. 여기 우리가 장악되어 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은 이렇게 무속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무당집 하면은 뭔가 막 저기 외진데 뭐 저 미아리 쪽 어디 뭐 어두운데 뭐 이게 숨겨져 있고 뭐 요즘은 굉장히 밝고 막 예능 프로그램에도 막 올라오고 그다음에 무속인들이 되게 예뻐요. 예쁘고 잘생겼어. 그 다 전문 직종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이 신병에 시달리다가 봤잖아요. 저 이번 주 봤더니 여자분은 그 피부과 상담 실장을 했던 분이라서 27살에 그 신병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내림 받은 지 6년 됐어. 그러니까 33살 된 아가씨인데 피부도 너무너무 이쁘고 그쪽에 있어 일을 해서 뭐라도 거의 연예인급처럼 이쁜데 무당이에요. 이제 신내림 그 고춘자씨라고 거의 국보급 그 무속인 파묘 영화 이게 지도했던 그 고춘자 씨를 신어머니로 둬서 그 신내림 받는 게 막 그 유튜브가 뜨어서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머니가 항상 그 친정 엄마가 항상 무당집을 찾아가면은 당신 신 받아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내림이 결국 자기 이 딸인 자기한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미 시달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채씨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채씨인 것처럼 우리가 와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여기 그냥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불성실해 공부를 안 해서 오는 그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7대째 무속 배경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또 그런 썰이 있대요. 그 외국으로 나가 있으면 귀신 피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을 나가서 살았어요. 일본 쪽 가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도 계속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7살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27살이면은 애송이잖아요. 근데 그 예쁜 아가씨가 그러면서 자기 눈에 이제 그 산신이 보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막 진짜 막 뛰어 막 그 신내림 받고 하더니 네 이제 그 귀신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됐대요. 이제 저 살았대요. 저 이제 됐대 하면서 이분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고춘자 씨가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면서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까 본인은 살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더 이상 이유 없이 아파왔고 이유 없이 하혈하고 이유 없이 아팠는데 이제 그게 끝났고 그 통증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평안해지는 게 딱 나오는 거 보면서 와 정말 저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사실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무속 배경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정말 2,000명이 넘는 세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의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보고 나름대로 이제 기도해드릴 부분들은 저희가 다 뽑아서 아침에 8시 반이면 사역자들 저 핑크색 옷 입은 유니폼 유부들이 다 우리 그냥 예원교회 성도님들인데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뭐 월급 받고 하신 분들이 아닌데 8시 반이면 저희 저까지 한 70여 명이 모여서 정말 세 가족들 한 분 한 분 아픈 분들 건강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그리고 경제 위해서 저희가 다 보면서 그 기도 제목 놓고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형들이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육신적으로 건강 안 좋은 분들,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 주일도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또 불신 가족이니까 안 믿는 아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 이래서 또 못 오는 경우들 굉장히 다양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놓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까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오셨죠. 자, 근데 그 문제 자체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든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잡초의 뿌리를 먼저 잘라내야지 위로 자라는 걸 막을 수 있듯이 돈 문제, 건강 문제는 이미 위로 자란 문제고 그 밑에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물 떠난 물고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문제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우리는 죄라 의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 부인하는 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사탄 마귀 귀신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그 무속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 죄라는 문제 제 가운데 빠져 있었고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는 근본 문제 아주 큰 문제 중에 있어서 그 뿌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요거를 먼저 이 뿌리를 오늘 뽑는 시간이 우리 사주교육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처럼 방황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지름길로 가세요. 왜 그러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내가 푹 어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요 떨어지는 게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예요. 어차피 똑같아야. 그냥 가면 돼야. 이거 시간 낭비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두 배로.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가 어쨌든 내가 두 배로 뛰었으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어쨌건 그 갈급함 때문에 예원교회에 오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믿고 또 제대로 된 축복 누리시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는 되게 좋은 발판이 됐구나. 곱하기 2배로 내가 점프를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와서 그냥 예원께 왔어. 뭐 하나 얘기 좋은 얘기 하나 들었어. 자 이제 난 안 가.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그냥 집에서 난 푹 쉬셨으면 좋겠어. 예, 그냥 믿으시려면 누구를 위해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건 이 기독신앙이 2000년인데 뭐가 있으니까 성경이 말살되지도 않고 이 기독신앙이 이어져 왔고 그렇게 엄청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받았지만 기독신앙이 이어졌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는 뭔가 비밀이 있으니까 유지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자식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인간의 방법이 나름대로 행복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의 열심히 선행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열심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엄청 책임감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자존심도 세고 살지. 그래서 조금 예수 믿고 좀 사람이 돼가고는 있지만 필요한 덕목이죠.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착한 거랑 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착한 건 되게 중요해. 감기 그런데 감기랑 착함 상관없어. 못된 사람도 감기 걸리고 착한 사람도 감기 걸려. 그처럼 여기서 보면은 노력이나 열심 방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하고는 이제 서로 이게 캐릭터가 달라. 서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윤형방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윤형방황 이게 뭐면 사람들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길을 잃어버리면은 나름대로 막 몇날 며칠을 막 하루에 12시간씩 몇 킬로를 가면서 탔어. 근데 나중에 구조돼서 보니까 그냥 원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돈 거야. 엄청 많이 간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해요. 언니 등에 제가 업혀가지고 눈 딱 감고 언니가 막 돌아 돌아. 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게 이러면 저는 내 느낌에 안방을 향해서 언니가 가고 있는 것 같아. 안방 눈 떠보면 현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있고 언니가 막 돈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형 방향이라는 게 내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애쓰는데 보니까 그냥 그 반경 안에서 돈 거야. 자기는 지금 엄청난 수십 킬로를 왔어야 되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하고 나름대로 막 간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보면 제자리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갖고 거기다 약을 써야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뭘 한다고 하지만 꼭 인형 방황이에요. 늘 그냥 제자리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노인과 바다 그 헤밍웨이 그 노벨상을 탔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헤밍웨이가요.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이혼도 여러 번 했고요. 물론 이 명예 있었죠. 돈 있었죠. 존경받았죠. 근데 헤밍웨이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전구로 치면은 그 필라멘트 있잖아요. 필라멘트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전구 안에. 난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늘 공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북에 겨운 거지. 아니 우리가 없는 돈과 명예와 존경을 얻고 죄송해요. 최성 목사는 노처녀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셨대요. 어느 분이 재혼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두 번 한 결혼을 왜 최 목사는 한 번도 못 갔어 이러시. 죄송합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네. 저 같은 성격은 하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시집 갔으면은 아마 이것저것도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하나의 은혜로 사는데 해미웨이가 몇 번의 결혼과 몇 번의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결국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고 허무하다고 해서 62세 때 권총으로 딱 자살해서 죽었어요. 와 제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 돈이 없어 인기가 없어 뭐 옆에 마누라가 없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남의 편이라고 막 얘기들을 하시더만 인간의 철저히 영적인 존재. 내가 좋은 환경에서 24시간 잠을 자도 사실은 내가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24시간 침대에 누워도 그게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30분 쭈그려 쪽잠을 자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 근데 복권 당첨됐는데 뭐 30분 쪽잠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 공로, 선행, 구제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인간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헤밍웨이 역시 사람은 영적인 존재 때문에 이 마음의 공허함은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그 돈이 구멍을 채워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많아요. 그 돈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는 만사 뭐 오케이 땡큐 해야 되는데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럼 생각하지 못한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이 문제 해결되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시면 구원을 얻는 근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는 이제 예언교회 안 올랍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요거 말 안 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 떼찌 하실 거예요. 저 정말 나쁜 목사 돼요. 요거 진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뭐 예언교회만 교회냐 나는 딴 교회 갈란다. 정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막 협박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건 어디에 건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교회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무조건 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진짜 교회의 양심이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예수를 우리는 이름. 예, 그리스도는 직분.
우리가 홍길동 과장 뭐 이름 홍길동 이름 과장은 직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그러면 예수 이름의 뜻, 여러분들 저 물가수에 고들정사 쓰거든요. 이름의 뜻이 다 있듯이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직분, 직분 이거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선지자,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또 제사장, 또 왕이라는 이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한 건데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성을 뜻하는 참자가 붙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요거를 한 글씨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도대체 뭐 하는 직분인데 요거예요, 요거. 요거 해결해 주는 직분이에요. 떠난 거를 만나게 해 주는 직분이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제사장.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는 왕적 권세를 가진 참 왕이라는 직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재물 해결받는 것이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참 값진 겁니다. 그런데 노력과 열심과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부분, 죄라는 부분,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팔적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피부과 실장도 결국은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무속 전문 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돌아온 무속인들도 많으시고 7대째 섬겼던 분이 전에는 그 무속 전문 교회 전도사님도 하시고 실제로 지금 무속에 돌아오신 분들이 또 무속 현장 가서 전도를 해요. 그 답을 알려주는 거죠. 진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 줄 때 제일 기뻐요. 목사님 저 예원교회 와서 살았어요. 얘기할 때 제일 감사해요. 근데 예원교회가 살려준 건 아니에요. 예원교회에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지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돈 들지 않아요. 막 헌금함 돌리거나 뭐 돈 받고 뭐 계좌 이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예, 무조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접 예수님을 이제 영접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건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무조건 왔다고 해서 구원받고 저절로 축복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우유 한 잔이 있어요. 이 우유에는 갈슘이 많고 이 우유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다 분석을 해서 다 들었어. 우유는 좋은 것이요. 근데 안 마시고 갔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유를 여러분들이 성분은 내가 사실 잘 몰라. 그러나 뭐 좋은 거라고 하니까 내가 마셨어. 이랬더니 그 우유가 그 약이 효과를 봐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막 다 철저히 쪼개고 알고 막 소문 분석을 하고 막 신학적으로 성경을 다 쪼개고 알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잘 모르죠. 예.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복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얼마큼 착한 일 했니? 얼마큼 착실하게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했니?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날이라도 1일차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구나. 요 근본 문제가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인생을 딱 좀먹고 있었구나. 이 강도 새끼가 있었네.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내가 죄 문제 다 씻어버리고 사탄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서 나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볼란다. 여러분 한번 욕심을 내보세요. 예, 우리의 반 인생은 세상에서 그냥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은 제대로 이 복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영접할 거예요. 영접은 우유를 마시듯이 약을 복용하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간단합니다. 1분의 기도인데요.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서 고백하시면 되는데 대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절대 내 안에는 못 들어와요. 예수님 안 돼요. 해놓고선 사랑이 하나님 이러면은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요.
예수님은 강도는 아니세요. 그래서 무조건 담 넘어 들어오듯이 막 내가 거부하는데 주인 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은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쁘게들 입을 벌리셔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겠다고 해서 거부될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입으로 시인했다는 건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입이 안 벌어져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지만 안 돼요 하신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안 돼? 딴 건 다 나랑 대화하면서 왜 그 단어만 안 돼? 근데 안 돼요. 나 참 별일 다 봤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되시네요. 근데 진짜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난 너무 신기한 거야. 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취라 시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가능해요. 근데 다 듣고서 영접하려는데 갑자기 문 열고 나가. 진짜 영접해야 되는데 막 우여 성분 다 설명 끝내고 이제 드시라고 하는데 놓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영접하셨고 이제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제 문제 씻김 받은 겁니다. 사탄 마귀 던진 사주팔자 운명 저주 나랑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하나님 자녀가 될랑가 안 될랑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셨고 천국 가는 티켓 따셨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구원 받으셨고요. 그 안에 있는 축복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큰 4번에 보시면 7가지 축복 애기 뭐 개우 7가지 수천 수만 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7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영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 아까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끌고 가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도 코드 꼽으니까 이거 누르니까 들어오듯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접이라는 코드를 딱 꼽았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코드 안 꼽으면 안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그 선이 연결이 된 겁니다. 네 가지 권세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전에는 사주팔자 운명의 덫에 걸려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런 땡땡땡 이런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선사들이 동원된다는 건 선사들은 어찌 보면 그 여러분들을 돕는 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돕는 부리는 영으로 그다음에 하늘 벽에 나타나는 거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 되셨고요. 세계 복음화의 권세라는 건 하나님 여러분들을 증인 삼아서 예수 믿으면 이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하나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증인이 되시겠죠. 예. 자, 다섯 번째 하나자녀의 다섯 가지의 확신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확신 있게 들리시나요? 예, 저도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맛보지 않은 거를 맛있어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맛도 안 보고서 그 맛집을 소개하면은 그거는 탈로가 나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처럼 신앙생활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는 음해. 우리 집은 딸만 내시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저의 인생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너를 떴어요. 어떨 땐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땐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언제부터 뻔뻔해진 줄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 있잖아. 그럼 나는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지? 지금 내가 오늘도 예배 땡땡이 치고 친구랑 놀러 간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자녀란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뻔뻔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조건 구원 받으신 겁니다. 확신 가지셔요. 인도의 약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 네 명철, 지혜, 지식 의지하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인정해봐. 그럼 하나님 네 길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 하나님 내일도 이런 일이 있고 저 인간 만나야 되고 요거 사건 해결해야 되고 우리 자식 문제 요거 한 주간 아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약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대요. 그리고 전 감당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 하나님 승리약신 갖게 해주세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거 말고 이런 루저 마인드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 정 안 될 때는 하나님 피할 길도 좀 주셔요. 정말 문제 앞에 여러분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원래 안 돼 우리 집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동답의 확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지? 근데 구해봐. 그러면 너희가 받기도 하고 너희 안에 기쁨도 넘칠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일단 이렇게 불러놓으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찍 해놓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이에다 딱 여러분 기도 내용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복권 당첨회가 해달라고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얘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이런 응답. 여러분 이해되시죠? 일단 해야지. 복권 당첨해달라면 복권이라도 사놓고 얘기를 해야죠. 기도도요 헉 뭐 기도하면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뭐라도 해보셔. 그래서 해보고 적용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오 이거 뭐야?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네. 그 맛을 보면 진짜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사죄약신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열등감, 비교의식에 눌려있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섯 가지 약신 말씀드렸는데 앞글자만 따볼까요? 구, 인, 승, 기, 사. 몇 인승 기사. 예, 뭐 구인승 버스는 없으니까. 그러나 구인승 기사 이거 꼭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이거 다섯 가지를 딱 5종 세트로 여기다 꽉 박아놓으셔. 5종 세트 딱 박아놓으시고 다섯 가지 확신 갖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다 확신 갖고 싶지. 근데 막 나 확신 가져야지. 막 내가 믿어볼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믿음이 사실 안 생겨요. 예,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대요. 사람도 자꾸 만나봐야지 신뢰가 생기듯이 자꾸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확신도 생기고 예, 그러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교육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람의 인생이 사람은 숨을 이거 무슨 얘기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 아니에요. 신이 인간에게 너는 25년만 살아. 소 너는 60년 살아. 개 너는 30년 살아. 원숭이 너도 한 30년 살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25년이 인간은 너무 짧아. 근데 소는 60년을 일하면서 60년 음해. 소는 나는 30년 반납할라요. 30년만 일하면서 살래 음해 이랬어요. 개 내가 칩칩키면서 30년 너무 길어. 나는 15년만 살래요. 개들이 보통 15년이 수명이에요. 예, 보통 7.5세가 사람으로 치면 한 살 나이니까 15년 살아서도 그 100살 넘어요.
그 원숭이도 재롱 피우면서 30년 음에 난 못이야. 나는 15년 반납. 그 보통 원숭이 개가 15년 수명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면 보니까 개나 소가 지금 소가 버린 게 지금 몇 년이요. 싹 갔다가 이제 60년은 내 거예요.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합쳐서 자기 25년을 붙였더니 85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나왔어요. 25살까지는 그냥 주어진 시간 살다가 소가 버린 30년으로 55살까지 일만 해. 개가 버린 15년으로 태죽고 집 보면서 살아.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잡으며 재롱 떨며 산다더라. 뭐 아유, 너무 은혜 받지를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인생이 보통 이런 레퍼토리로 살잖아요. 근데 전 너무 감사한 게 다 그렇고 그렇고 그런 거예요. 죽음을 향해 우리는 가는 인생인데 이런 유한한 85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원교회 보내주시고 오늘 예수님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 나누기 읽고 마칠 건데요. 제가 오늘 어쩌면 막 떠들었어요. 여러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7가지 축복,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그리고 5가지 학신, 9인승기사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거 그대로 정리해서 넣어드린 기도문이니까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